네, 사주들 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뭐 이번 LA 여행의 메인 컨텐츠라고 할 수 있는 유니버셜 스튜디오 헐리우드를 갑니다. 최초의 유니버셜 스튜디오여서 더욱더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가가지고 또 얼마나 재밌는 어트랙션, 또 테마들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최대한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자, 여러분, 유니버셜 스튜디오 입구가 보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저 유니버셜 스튜디오 약간 골든 실버 이런 느낌이잖아요. 저 지구 보니 여기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 입장했습니다. 맨 처음 가야 되는 곳이 마리오 그 쪽이에요. 닌텐도 여기입니다. 닌텐도 월드. 지금 평일 오전 사람은 요 정도입니다. 내부도 되게 예쁘네요. 굴뚝. 약간 우스꽝스럽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대기가 없다면 당연히 타실 것을 추천드리고, 만약에 너무 그냥 대기가 길다 그러면 굳이 안 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원 마리오 버거 앤 슈퍼스타 치킨 샐러드 원 투 컵스 플리즈. 투 컵? 예스. 자, 요게 마리오 버거입니다. 뭐 특별할 건 없고 위에 요거 마리오 모자 있고요. 요게 슈퍼스타 치킨 샐러드입니다. 요게 특징이네요. 맛이 어때요? 짜요. 포테이토가 제일 맛있어요. 예! 트랜스포머 어트랙션을 타러 왔습니다. They were defeated on our world. I'll have you wait here, please. Thank you. Okay. I don't know what to do. I'm not sure what to do. I'm not sure what to do. I'm not sure what to do.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야, 이 정도면 안 되겠다. 사람들이 많이 안 타는 이유가 있어. 재미는 있는데 오히려 왼쪽에 조금 타니까 많이 졌네요. 주라기 월드였습니다. 자, 여기 이제 스튜디오 투어 가는 길입니다. 아무래도 이 유니버셜 스튜디오 헐리우드의 거의 메인이죠. 유일하게 있기 때문에 여기는 꼭 가봐야 되는 필수 코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 지미 패런입니다. 조스다. 물을 왜 이렇게 많이 맞는 거야? 좋아. 아, 진짜 스튜디오 투어는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물론 너무
재밌긴 하지만 또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리고 뭐 팁을 드리자면은 맨 앞이나 맨 뒤보다는 가운데를 추천드립니다. 가운데서 타야 물 떨어지는 거 그런 것들도 막 보이고 자동차 내려오는 것들이나 그런 것들이 잘 보일 것 같아요. 자, 여기가 또 굉장히 인기가 많은 곳이죠. 바로 해리포터입니다. 와, 들어가 볼게요. 호그와트 급행열차가 있네요. 사진 찍으시나 봐, 여기서. 와우, 이건 무조건 사야 됩니다. 올리벤더 지금 보니까 지팡이 가게예요. 여기 한번 가볼까요? 기숙사 중에 어디가 제일 좋아요? 슬리데린? 진짜? 지니, 론, 위즐리 가문의 지팡이들은 이렇게 생겼네요. 드레이코 말포이입니다. 우리 와이프가 좋아하는 슬리데린의 드레이코 말포이. 여보랑 나랑 하나씩 사자. 난 안 사지. 아니 어차피 그럼 내 거 두 개 살라고. 일단 요거 하나 사고요. 론 위즐리 거도 하나 사고요. 프로페서 덤블도어. 아, 오케이, 땡큐. 요렇게 네 개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뭘 왜 많이 이렇게 사? 이거 사러 온 거예요, 여기.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사는 거야? 해리포터, 론 위즐리, 헤르미온느, 그다음에 덤블도어 교장선. 플렉스. 실제로 지금 근데 이거 마법봉 가지고 다녀서 마법 쓰는 사람은 내가 나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Circle down. There you go. Nice job. Thank you so much. 리얼 매직. 야. 오! 됐어. 어디? 아, 예, 예. 예. 호그와트 성입니다, 여러분. 와, 화면에는 좀 작게 나오는 것 같아요. 멋지네요. 여기는 지금 대기가 30분이고 여기는 대기가 40분입니다. 네, 패스트트랙 네, 익스프레스를 끊어놔가지고 빨리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가볼게요. 해리포터 지금 어트랙션 왔는데 와, 네, 볼 게 진짜 많습니다. 덤블도 교수의 집무실이네요. 요, 플라이트 오브 더 히포그리프 한번 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리포터의 두 번째 어트랙션이에요. 아주 뭐 짧은 정육열차 느낌인데 4D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좀 멀미나고 T익스프레스 같은 거 이런 게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Waterworld. 이제 또 하이라이트입니다. 워터월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트장은 화면에서 봤던 것보다 오히려 훨씬 더 컴팩트합니다. 가까운 느낌이고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미니언즈네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와우. 바나나.
제가 선택한 마지막 어트랙션은 마이펫의 이중 생활입니다. 오케이, 투. 마이펫의 이중 생활 보신 분들은 너무 재밌을 거예요. We're gonna sneak through the building storage here. If anyone discovers you. 박스에 타네요, 그죠? 박스에. 너무 귀여워. You're all gonna die. 이거는 딱 우리 여보한테 맞는 거. 안녕. 여기 필라테스 하시는 분들 따라하네. 이거 뮤지컬 캐치 아니에요? 아우, 이거 부들봐. 스토리가 있는, 네, 그런 어트랙션입니다. 너무 귀여운 맛에 또 타는 거예요. 너무 재밌네요. 자, 이렇게 아침 9시부터 와서 저녁 7시까지 개장부터 폐장까지 빡빡하게 놀고 갑니다. 좀 비싸더라도 익스프레스를 끊어야 다 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간 맞춰서 가야 되는 거는 뭐 식당 정도 예약이나 워터월드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여보 함께 해주신 소감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힘들어서 괜찮았어. 그러니까. 아, 오늘 너무 재밌게 잘 놀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안녕, 흔들어주세요. 결국 큰 거 하나 질렀습니다. 진짜 여러분, 이거 제가 나중에 따로 리뷰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대해주세요. 깨지지 마.